결론적으로는 흔쾌히가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네, 흥국이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이 정말 좋은데요. 반대로 2대 주요 치료비는 그닥 헐 생각보다 그닥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대 주요 치료비 혹은 순환계 질환 진단비 정액형 비례형은 과연 어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메리츠? KB? 메리츠 KB? 새로 출시된 DB손해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완벽하게 3대 주요 치료비 약관 해석과 그 다음에 보장 내용 보험료를 통해서 3대 주요 치료비 저 보호망이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은 흥국 화제로 하시고요. 그리고 2대 혹은 순환계 질환 치료비 같은 경우는 KB 손해보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흔K가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암 주요 치료비, 흥구 2대 주요 치료비 혹은 순환계 질환 치료비 KB 손해보험 왜 이 두 군데가 찰떡궁합인지 드디어 혼합설계 끝판왕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 끝판왕 3대 주요 치료비 왜 흔쾌히로 저 보호망이 강력 추천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호망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11월 12일 날 빼빼로데이 날 출시가 되었죠. 흥국화재 일단은 최저보험료가 만원이고요. 여전히 주요 치료비 주치킹이죠. 흥국화재 암은 흥국 일단은 2대 주요 치료비는 그닥 흥국이 내혈관 허혈성 16가지의 질병 코드로 보장이 되지만 급여 비급여 수혈증 수술 그 다음에 혈증 용해 치료비 그 다음에 중환자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KB 손해보험처럼 순환계 질환 치료비가 보장이 안 돼요. 제가 왜 KB로 추천했느냐, 비례형은 순환계 질환으로 52가지에 대해서 질병 코드에 대해서 부정맥을 뺀 기타 부정맥을 뺀 52가지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액형으로 2대 진단비 아무래도 정액형으로 뭐 내혈과 허혈성 16가지가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요. 자, 2천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만원 미만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수혈중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보험료까지 인하가 되었어요.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정액형 특히 흥국화재는요 정액형 비례형이 항암 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전립선암 여성분들 유방암 걸리고 수술하고 복원하고 타목시펜이라는 항암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 매년 2천만원 3천만원씩 가입된 금액만큼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17일까지만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액형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유사함이죠. 갑기 경제 일단은 정액형에서 유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흥국화재 다음 주부터는 600만원 가입이 안 돼요. 400만원으로 대폭락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일까지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그리고 정액형 이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경되는 주요 치료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현재 우리 흥국화재에서는 유사암 갑기경제 타사는 모든 정액형이 갑기밖에 안 돼요. 갑상소암 기타 피부암밖에 안 되는데요.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갑상소암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라는 거.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고요. 암 주요 치료비 모든 보험회사가 수혈 아 죄송합니다 약방수 암은 약방수죠.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거기다가 KB 손해보험처럼 항암 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아 그러면 KB 말고 왜 흥국화제를 추천해줘? KB보다 흥국화제가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KB 손해보험은 갚기만 되지만 유사하며 하지만 흥국화제는 갚기 경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KB 손해보험이나 타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나 유사암이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 이 정액형에 20%밖에 못 넣어요. 하지만 흥국화제는 일반암 600, 유사암 600 이렇게 연계 없이 일반암 적게 넣어도 유사암 6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아쉽게도 다음 주부터는 600이 아닌 400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흥국화제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료형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저 보호막 세 글자 믿고. 네. 자, 그러면은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같은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가 모두 다 보장이 되죠. 약방수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 시에도 3,000만원 17일 내일까지 3,000만원이고 내일까지만 갚기경제가 600만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억울해서 어떡해 억울해 나 진짜 때려치고 싶어. 뭐야? 몸미? 네. 자 흥국화제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 다음 주부터는 2,000만원 내려가요. 내려가면 역시 연동이 돼서 갚기경제도 400만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그리고 병원 구분 없이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은 무조건 온리 유일무이하게 흥국화제로 가입을 하셔라. 다음은 비례형. 비례형은 모든 보험회사가 갚기만 돼요. 뭘 갚어 갚기는? 아저씨가 재미없다고 죄송합니다. 자 갑상선 기타 피부암만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은 비례형 같은 경우도 급여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주요 치료비, 약방수,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암수술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급여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돼요. 밥값, 식대, 입원비, 진찰료, 마취제, 뭐 TV 수신료까지 모두 다 암주요 치료비 급여 부분이 농협생명처럼 동일하게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약방수만 된다. 이 두 가지는 농협생명과 똑같아요. 하지만 농협생명은 정액형과 비례형에서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흥국화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타사는 500만원부터 되지만 300만원부터 1억 5천까지 그리고 상급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진단받고 10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대 주요 치료비는 모든 보험회사가 흥국화제처럼 공통이에요. 16가지만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정액형은 급여 비급여 다 되지만 약방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례형 같은 경우도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수술, 혈청용해 치료비, 중환자시, 수혈증만 된다. 그래서 썩 그닥 메리트가 없다는 거. 그래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순환계 질환 52가지, 52가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KB손해보험 최저금액 만원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대 주요 치료비는 90% 이상은 병원비가 급여 부분이 나와요. 비급여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병원비 비례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그리고 그 중환자실로 인해서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진단금식으로 정액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정액치료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KB손해보험은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KB손해보험이 가장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는 아시겠죠? 자, 흥국화제 암 주요 치료비 좋은 거 유튜브에 제가 11월 1일부터 주구장창 그냥 아주 입에 그냥
달토로 신뢰가 나도록 정말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입하고 있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약방수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300만원부터 1억 5천까지 진단받고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란 거죠. 자, 흥국화재가 절 배신했어요. 그 전에 2대 주요 치료비 나오고 순환계 질환도 나온다고 했다가 흥국화재가 제 뒤통수를 쳤어요. 뻥을 쳤어요. 내년으로 미뤄졌대요. 그래서 2대 주요 치료비 말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그땐 제가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2대 주요 치료비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국내 유일하게 KB손해보험과 더불어서 호르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모든 병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역시 약방수, 비례형 같은 경우는 급여는 모든 치료, 그 다음에 비급여는 약방수가 보장이 된다. 자, 일단은 급여 치료,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치료비, 처치비, 수술비, 시술비, 이통원비, 응급의료관리비, 재활치료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브라보! 네.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급여 부분이 이 모두가 보장이 돼요. 이 모두가. 하지만 타사는요,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부분에, 급여든 비급여든 약방수만 돼요. 약방수만. 그놈의 약방수만 된다고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 수술비만 된다는 거죠. 약방수만 되고요. 급여 부분은 농협생명 외에 흥국화재만 되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은 독보적으로 흥국화재가 따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르몬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경우 보장이 됩니다. 호르몬성 항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수용체를 발현하는 암의 경우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타목시펜, 유방암 걸리면 타목시펜 거의 10년간 복용하죠. 처방 받을 때마다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나와. 3억. 네. 자, 레트레졸, 아나스트로졸, 아니면 에스메스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인데 특히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특히 전립선암 걸리고 플루타마이드 아니면 비탈루타미드 아니면 닐루타마이드 이런 게 다 보장이 돼요. 항암을 위한 호르몬성 항암제죠.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타사는 급여 기준이 호르몬이 보장이 안 돼요. 또한 급여 비급여가 흥국화재는 모두가 되는데 급여는 모든 보장에 대해서 비급여는 약방수만 되죠. 하지만 타사는 호르몬도 보장이 안 되고 약방수만 되기 때문에 그닥 썩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대 주요 치료비는 흥국화재가 그닥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패스할게요. 네. 자, 루시니 2대 주요 치료비랑 상지치 같이 가입하면 더 좋겠죠? 2대 주요 치료비 안 하고 상지치만 해도 따봉이에요. 하지만 여유가 된다고 하면 같이 묶으면 미친 대박이다. 자, 요즘에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갱신형이긴 하지만 20년마다 50만원 단위로 나오는 미친 라이나 손해보험에서도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한 비갱신형 하나은행 할 때 하나손해보험이 비갱신형으로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비갱신형 하나 갱신형이지만 50만원 단위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한마병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라이나 손해보험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또 한 번